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고상두 교수가 2017년에 쓴 우파포퓰리즘 부상에 대한 제약요인 독일의 정치안정 사례를 중심으로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영국 브렉시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극우주의는 보편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럽 극우 정당의 논의에서 독일은 약간 비켜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우파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은 다소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독일에서는 극우 정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나치 과거사를 경험한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그 어느 나라보다 극우주의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정치 제도적, 문화적 방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후 70여 년 동안 여러 극우 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는 진입장벽을 넘은 적이 있지만 연방선거에서는 실패하고 사라졌습니다. 금년 선거에서 독일 대안당이 원내 진입에 성공한다면 비록 독일 정당사에서 최초의 성공이 되겠지만 약한 군소 야당에 머무는 데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독일의 극우 정당은 늘 실패하였으며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불과하였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특히 독일의 정치 제도와 문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고상도 2017 우파포퓰리즘 부상에 대한 제약요인 독일의 정치안정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권 1호 135에서 155페이지를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합니다. 이 채널은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